네, 안녕하세요.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. 타워팰리스에서 거주하신다면 꼭 보셔야 될 영상으로 한번 이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타워팰리스 살면 꼭 해야 되는 어떤 공사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항목만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은 그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도형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, 되도록이면은 이 가운데 주방 쪽에 있는 가벽은 철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 들어왔을 때 거실 주방을 전체적으로 좀 확장성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실 부분에 대한 가벽 철거를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주방 구조입니다. 주방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, 보시다시피 뒤쪽 벽면에 이렇게 전체적인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냉장고를 넣어주면요, 큰 가전제품 계획이나 오븐까지 계획이 다 끝납니다. 그럼 앞쪽에는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세탁실이 아마 구조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. 그 세탁실 같은 경우는 세탁기를 이 입구 쪽에 배치를 해서 사용성을 용이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안쪽에 그 애벌빨래, 그 다음에 상부는 건조대, 이게 하나의 레시피인 것 같거든요. 이런 구조도 같이 공사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주방 쪽 보면요, 천정에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공기순환 팬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고객님한테 듣기로 그 공간을 통해서 공기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어떤 미세먼지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이번에는 철거를 해가지고 없이 깨끗하게 막는 공사를 했어요. 그래서 보통 타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창호 쪽으로 가볼게요. 창호 쪽이 특히 좀 유별나게 많은데, 아무래도 전체가 이제 시스템 형체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보통 창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, 이번에 제가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확장 공사입니다. 무슨 확장 공사냐면, 기존에 이제 타워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전동으로 이제 문을 열 경우에 실제 열리는 구간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한 뼘이 약간 안 되는 정도 열렸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와서 보시면은 이 공간이 한 뼘 반을 하고도 좀 넘을 정도의 공간이 개구가 되거든요. 그래서 공기순환도 되고 좀 더 개방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워 하실 때 같이 좀 해주시면서, 방충망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 창호 하실 때 앞쪽에서 같이 공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까지 같이 공사하길 추천해드리고, 또 타워 팰리스의 약간 상징 같은 그 진한색 내부 창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도 보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름 작업을 같이 진행해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공사 다음번이 바로 이 안쪽 문 교체랑 루버창, 그 다음에 에어컨 세 가지가 있는데,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바로 루버입니다. 이 루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래돼가지고 이쪽에서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소음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이번에 공사할 때 저희는 이 루버를 전체 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할 때는 긴밀하게 하고, 보다시피 열릴 때는 열릴 수 있게끔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. 이 루버 같은 경우도 보통 공사할 때 필수적으로 새로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이 제 키만한 실외기 있죠. 이 실외기 같은 경우는 보통 타워 같은 경우 실외기 두 대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층고가 나오긴 하는데, 보는 것처럼 이게 한 대만 들어가도 여섯 대까지 커버가 가능한 삼성 제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에어컨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실외기 한 대로 커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제안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 공사할 때 꼭 이 문을 교체하겠지만, 이 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지만 기본적으로 단열 성능이 있는 단열 도어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이렇게 멋있는 집에 이렇게 방화문이 바로 보이면 좀 밑쪽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 꼭 앞쪽에 벽을 좀 두껍게 치더라도 꼭 가구 도어나 디자인 도어로 앞에를 마무리 해주시면 이주 공간도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보통 청소배관 있죠, 타워에. 보통 청소배관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배관 이설을 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쪽 안쪽에 저 깊은 곳에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요, 여기 청소배관을 연장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청소배관도 없애지 마시고 나중에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꼭 청소배관도 그냥 이설 정도로 해서 위치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워 내부적으로 보면은 욕실이 이렇게, 실은 이제 창문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다 이렇게 외부 창문은 이제 거실이랑 방들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고립된 이제 화장실이 있게 되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복합 선풍기 같은 이런 휴젠트 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꼭 샤워하거나 물을 썼을 때 이 공간을 건조를 바로 시켜줘서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들도 하면 좋겠지만, 특히 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해보면서 느꼈을 때 벽체가 곰팡이 펴있고 썩어있는 벽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순환이 많이 안 되는구나, 그러면 키배기를 둘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환풍기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
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마이너스 몰딩은 그대로 활용해서 공간 살리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그 타워 팰리스 살 때 좀 실용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만 간단히 정리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?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